안녕하세요. 지금 연주한 곡은 류케르트라는 시인의 시에 슈만이 곡을 붙여서 성악곡이에요. 원래 그것을 또한 리스트가 편곡을 해서 피아노 솔로로 편곡한 곡입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의 내용은 당신은 나의 영혼이면서 심장이면서 기쁨이면서 동시에 고통이다. 이런 당신은 나의 everything, 모든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가사, 이 시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가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모인 분들, 이곳에 초대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안녕하세요. 바리톤 허종훈입니다. 아,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오늘의 교회 초대를 받고 열심히 어떤 주제를,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살아온 간증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참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간증보다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어떤 저의 하나님과의 저의 어떤 소통, 교제를 잠깐 나누고 다음 찬양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나 행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정말 힘들게, 제가 올해 3월 달에 코로나가 왔었는데 이 저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또 한 번 삶이 피폐해지고 제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했고요. 제 삶 자체가 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독창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위의 저의 동역자들,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희 가족들까지 모두가 저를 엄청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같이 해줬던 말들이, 제가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제 느낌대로, 제 감정대로 불렀을 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 레슨도 하고 뭐 고신대 강의도 나가고 한예종 강의도 나가고 뭐 입시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 잃은 상태에서 다시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저도 모르게 발성에 아니면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지라는 어떤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창회를 통해서 내 다운 게 무엇일까 묵상을 하고, 제가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저는 스페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유럽에 있을 때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커튼을 딱 걷으면 그 햇빛과 기쁨으로 제가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을 선택했던 거고, 그때가 난 제일 행복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상상하면서 제 주일만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머릿속에서 형상화시켰어요. 계속. 그러니까 갑자기 저의 컨디션과 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 주제가 삶의 주파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라는 어떤 메시지 안에서 저의 어떤 주파수를 주일만 교회만 딱 다니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가치 있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으로서 제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지금은 일이 정말 많거든요. 레슨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일들이, 큰 연주들이 막 이제 몰려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제 주위에 있는 저의 가족들은 엄청 걱정을 해요. 지금 컨디션, 지금 스케줄상 분명히 힘들 텐데 몸이 어떻게 저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새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나갈까?
아내가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저를.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에너지, 이런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를 느꼈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솔직히 외국에 있을 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지치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런 저의 지금의 저의 상태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코로나나 그리고 어저께 또 대참사가 있었죠.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가꾸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축복하는 의미로 축복하노라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노라.